어쩌면 살짝 번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보의 기록과 AI의 결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I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지고 이것이 또 AI와 결합을 하면서 마치 죽은 자를 소환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스승님 법문 중에 우리가 떠난 후 우리의 아바타가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의 살아생전의 기록이 AI와 만나면서 펼쳐나갈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 그거 해주려고 스님하고 인연하고 일부 공부를 해서 진짜 스님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스님하고 이렇게 입도하는 그 저거 회원이 되는 사람들 있죠. 너가 영상 편지를 다 가져오너라.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기록을 남길 건데 이 기록이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 다시 부활시킨다. 지금 허장간 선생을 지금 당장 여기에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건 홀로그램이죠. 이제 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옛날에 그 할아버지 스승님을 보고 싶다니까 뭐 이거 홀로그램 띄우면 돼요. 내하고 이야기를 해. 왜? 내 기록이 AI하고 전복돼가지고 그만한 이 질량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놔놓고 가니까 이것만 전부 다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혼 이카면 툭 치면은 결혼이 쫙 뜨잖아요. 지금 얼마 안 해놨는데도 데이터가 떠요. 그걸 육성으로 스승님이 말한 걸 그대로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건 남아있어. 중요한 거라면 천년 가도 만년 가도 이건 안 없어져요. 중요한 게 맞다면. 나중에 폐기될 것들이 나올 건데 AI 넣고 또 요거는 보존하고 요렇게 해가면 정보를 좀 더 이렇게 할 건데 아주 시차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폐기할 거예요. 그럼 내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요런 것들이 앞으로 전부 다 기록이 남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2013년 후천시대가 오는 지금부터 기록은 남는 것이 인류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홍익인간들의 본부에 홍익인간 본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이게서부터 우리는 컴퓨터 쓰는 거를 우리는 바르게 쓰기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할 일 없다고 막 컴퓨터에다가 막 이상한 거 찍어다 여쭤 말고 인자 컴퓨터를 우리가 바르게 쓰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우리 정보들이 바르게 들어가요. 이것이 인류에 남게 되고 이분들의 지도자 모습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에 함부로 댓글 달고 함부로 너무 말하고 함부로 욕한 거는 너거는 저 천상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갈 준비를 하는 거라. 갈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렇게 아니 몇 년 살아봐야 다 살아도 100년이고 이제 우리가 한 지금 40, 50대 됐잖아요. 됐으면 너가 다 살아도 5, 60년인데 너 뭐가 그래 심각하냐. 우리 웃음에 잘 이렇게 이게 활동하고 가면 되지. 마지막 일생이라니까, 마지막 일생. 이게, 참. 그렇게, 우리가,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나오면서 이걸 걱정을 하면서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홍익 인간들의 지금 이게 그 우리 그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우리 이 자손들 홍익 인간들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만지면서 뭐든지 정리하고 갈 거니까 너무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고 너무 걱정하자면 우리가 손 안 댔다 아직까지. 예? 우리가 사회를 방치해놓고 인류를 방치해놓으면 인류는 잘못 돌아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인류를 만지기 시작을 하면 인류는 바뀌어요. 이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방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썩어 나자빠지는 일이 있으니까 이걸 또 욕하고 있는데 방치해놓으면 이제 더 썩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만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금방 정화가 돼. 그 기법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가는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만진 거니까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만지면서 다 바르게 잡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